자, 안녕하세요.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이제 완전 이거 생리얼입니다, 여러분들. 지금 등 운동을 얼추 다 끝내놓고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200kg 못 들었잖아요. 그때 뭐 이렇게 뭐 권혁이라는 친구랑 뭐 이렇게 조초라는 친구랑. 와, 진짜 안 들린다. 될지 안 될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. 근데 지금 이거 못될 수도 있어요. 왜? 밑밥을 깔자면 앞에 운동을 지금 되게 많이 해놨어. 데드리프트도 방금 이제 180까지 들었었고, 한번 해보려고. 못 들면 못 드는 대로 올라가는 거고, 잘 들면 좋겠는데, 근데 혹시나 제가 이거 실패하잖아요? 실패한다고 너무 당연한 거야. 실패할 수도 있어요, 사람이니까. 비겁한 변명입니다! 여러분들도 혹시 중량을 늘리시고 싶은데 중량이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. 들어보겠습니다, 한번. 되네요, 여러분들. 되긴 돼. 여러분들, 조금씩 너무 급하지 않게 하시다 보면 사람이 이거 컨디션에 따라서 들 수도 있고 못들 수도 있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못 들었다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. 저번에 저도 못 들었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제가 막 데드리프트 중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건 아니란 말이야. 그러니까 사람이 컨디션에 따라서도 중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고, 그러니까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중량이 줄은 날, 너무 무리해서 막 중량을 치지 마세요.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야. 아시겠죠?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아이고, 나는 오늘 들었다.